계속해서 로마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계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5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대상, 여기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주 56년에 로마 교회에 보낸 때를 그 기준으로 보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 30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고 또 처음 복음을 접하고 믿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이 구원의 감격,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무력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들에게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로마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마저도 위태할 그런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어떤 하든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죠. 내가 너희를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을 나누기 위함도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지금 흔들린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히 나누길 원했던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복음.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1장 2절 3절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 자신이 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핍박자였던 십자가 원수였던 이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대상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니고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고 10년 20년 오래 믿었으니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이나 의욕도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공부를 인도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처음 예수 믿고 나온 이 초신자들은요. 이 복음을 제시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말씀도 가르치는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여요. 그럼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새신자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 너가 왜 새신자 공부했네? 새신자 아니라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새신자 반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새로운 것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마음을 딱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다고 그들이 다 믿음이 좋은가 하면 정말 다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에 자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가끔 되게 기본적인 그 교리를 물어보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교회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 장로도 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만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들었던 말씀도 반복하여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면 지금 기억하세요? 한 번 내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듣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면, 그때그때마다 처음 내가 산 삶의 정황이나 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예배를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예배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그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도 후에 몇 번씩이나 그 예배 영상을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예배 때 나와서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저는 바라기는 이번 이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그동안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뭐, 금전상의 빚을 지거나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진 빚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894년 미국의 그 아펜젤러를 위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이 쪽복음, 이 완전복음도 아니고 쪽복음, 이것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전하여 준 그 쪽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 땅에 초대 창조령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수가 800만이 넘는 기독교 대국을 이루게 된 것도
정말 이 생명을 긁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쪽복음을 전하여 준 대동강물에 피를 뿌린 이 선교사들의 공이 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이렇게 왕성히 일어나십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아,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제 그 봄의 빛을 갚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각 나라마다 세계 각국에 좀 파송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민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 또한 복음의 빚진 자예요. 답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민족만 아니고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값없이 거저 받으시니 너도 값없이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골로새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이 부득불하리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뭐 복음 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자의로 이것을 내가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빚어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다고 해서 자랑할 일입니까? 상 받을 일입니까? 빚을 줘서 그 빚을 다 갚았으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 자랑할 게 뭐예요? 금전의 빚을 졌든지 사랑의 빚을 졌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가 진 빚이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갚지 않거나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배신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죠?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은혜를 배신하면 도리어 벌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이유,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그 복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얼마겠어요? 복음의 빛이 얼마일까요? 돈으로 갚을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얻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빛인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단 바울만 복음의 빛인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믿는 자가 다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 복음의 진빛은 어떻게 갚습니까? 이 복음의 진빛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헌물을 드린다 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구제하며 봉사를 해도 교회 매체를 지어서 봉헌하여도 그것으로 복음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서 전하여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한 전도의 열매가 곧 복음의 진빛을 갚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빛은 복음으로 갚아요. 그리고 빛을 진 자는요, 그 빛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생활, 크레딧 빚이 좀 있었어요. 그 크레딧 한두 개, 세 개. 우리 많을 때는요, 그 크레딧 빚 이자만 해도 몇 천 불씩 나갈 때가 있었어요. 불 크레딧 빚이 쫙 있으니까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갚지? 그 마음에, 이게 그 빚을 갚기 전에는요, 늘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갚고 나니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까?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만 처절하게 여겨지고 불쌍해 보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복음에 못하는 열정,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자기 유대 동족을 바라볼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서 9장 2절 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육신의 그 무슨 질병이나 또 개인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이 유대인, 자기 동족의 구원을 더 귀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어떻게든지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요라.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나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교회 달려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주는 형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형태로서 죽는 처입니다. 이것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태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욕과 저주의 형태로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므로 또 그들에게는 복음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며 복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떠함을 볼 바울 자신이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라도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는 누굽니까? 이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 또한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 전도함이 선뜻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이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신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때 비로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요 전도도 안 돼. 아예 먹히질 않아. 자,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가서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빈짓을 갚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